오늘 어떤 간증 4264번의 어떤 간증의 주제는 예언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에 관해서 간증을 하겠습니다. 성경은 모든 성도들을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그 믿음의 증거대로 방언을 말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손을 댄 즉 나으며 또 예언으로 말하라고 성령을 받은 자의 특징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나 신학생이나 목사, 목회자들 중에서도 성령 충만한 자의 특징을 비방하거나 뭐 신비주의로 뭐 치부하면서 이걸 꺼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성령 충만한 경험이 없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제대로 읽지 못했거나 또는 그 성령 충만한 상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분명히 마가 다락방에서 그 120명의 성도가 성령 충만해서 방언을 말하고 막 불이 뭐 혀처럼 막 뜨거운 불이 내려오고 그렇게 바람처럼 이렇게 성령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으며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이렇게 방언을 말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댄 즉 낫고 귀신을 쫓아내며 예언을 말하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도 자기들이 이렇게 경험하지 않았을 때는 그걸 전부 다 신비주의니 무슨 자기와 같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신학생이라든지 또는 뭐 목회자들이라든지 뭐 이단으로 몰아치거나 이런 경우가 허다해요. 이제 요즘은 좀 많이 그런 게 없어졌지만 옛날에는 더 심했죠. 그런데 이제 그들이 대부분 지나온 것에 대해서 대한 것은 모두 아는 것들이지만 미래에 대해서 예언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특히 예언에 관해서 오늘 예언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어떤 간증이 주제가 됐는데 뭐 지나온 얘기야 다 알 수 있죠. 근데 아직 일어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놀라움은 더하죠. 우리가 아직 인간은 그런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것들을 인간의 힘으로는 알 수 없어요. 오직 성령님 힘으로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는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예언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의 예언의 경험은 다양하지만 뭐 수백 가지 예언의 경험이 있지만 오늘 두 가지로 예약하려고 그래요. 한 뭐 10년도 훨씬 넘었고 한 20년 전에 신문에 보도되기를 동남아시아에 어떤 뭐 120명인지 180명인지 하여튼 200명 미만의 100여 명의 승객을 태우고 항공기가 날아가다가 바로 그 밀림 속에 추락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외신 보도들은 이제 뭐 그게 추락하면서 폭발음이 없었고 뭐 연기도 나지 않았고 그 승객들은 거의 다 생존에 있을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들 외신 보도들이 다 이제 떠들어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지금 그 승객들은 전부 죽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아직 체온이 남아있다. 이 사람도 빨리 구조하지 않으면 그 사람도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즉시 블로그에다가 지금 120명인지 그 100여 명의 그 승객들은 전부 다 죽었는데 아직 체온이 남아있는 한 사람은 있다. 그러나 빨리 구조하지 않으면 죽는다. 이제 그렇게 썼어요. 블로그에다가. 그러니까 이제 뭐 기자들이 많이 내 블로그들을 오늘날에도 많이 찾는 여러 신문 기자들이 많이 오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렇게 예언했을 때 그다음에 이제 한 뭐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그 비행기가 추락한 장소를 이제 뭐 헬기나 이런 것들을 해서 이제 찾아냈는데 거기 비행기가 반토막으로 나가지고 전부 승객들이 안전벨트를 메고 다 앉은 자리에서 다 반토막이 난 그 비행기 안에서 죽었는데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모든 사람이 저 안전벨트 메고 거기 다 반토막 난 앞무리하고 뒷꽁무니 반으로 나무에 걸쳐서 죽어 있는데 한 사람만이 그 비행기 안에 있지 않고 밖으로 나와 있었다는 거예요. 밖에 나와 있어 죽었다는 거예요. 아, 소름 끼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체온이 남아있는 한 사람이 그 사람도 빨리 구하지 않으면 죽는다. 근데 왜 다 안전벨트 메고 비행기 안에서 다 죽었는데 한 사람만 밖으로 나와 있었을까요? 그 사람은 살려고 아마 폭발할까 봐서 남았을 거야 아마.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은 체온이 남아있는 사람이 난 그 사람이라고 의심치 않아요. 그리고 보도에서 다 안전벨트 메고 죽었는데 한 사람만이 비행기 밖으로 나와 있어서 죽었다. 그렇게 보도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참 모든 사람이 다 그 비행기를 폭발 안 했기 때문에 밀림이 쿠션 역할을 해서 다 살았을 거다 그랬을 때 나는 블로그에다가 거기에 있는 사람 다 죽었는데 아직 한 사람은 체온이 남아있다. 그렇게 예언할 수 있었던 거죠. 또 이제 또 하나 예언은 그 15년, 16년쯤 됐나 봐요. 근데 이제 그 동기 목사님인데 동기 목사님이 교회를 처음 개척할 때 나한테 물어서 뭐 여러 개 교회를 가져와서 아주 나도 그때는 굉장히 바빴는데 여러 교회 한 6~7개를 뭐 가져오고 또 그 아니다 그러면 또 다른 교회를 가져와서 자기가 마음에 든 거 이거 어떤 걸 했으면 좋겠느냐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하나는 상가에 있는 교회고 또 하나는 뭐 일반 가정집처럼 생긴 그런 교회 건물이었어요. 그런데 이 상가 건물은 다음에 그 이전하거나 이게 매매할 때 이걸 매매도 안 되고 임대도 안 되니까 이걸 하지 마라. 그리고 그 교회를 하라 그렇게 이제 말을 해줬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고 나서 나는 잊어먹었죠. 근데 이제 한 10년쯤 지난 다음에 지금으로부터 한 15, 16년 전에 그 동기 목사님 또 찾아온 거예요. 잊어볼만 하니까 한 10년 지나서 또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저번에 그 목사님이 나한테 다 말해줬던 그 상가는 지금도 안 나가고 그대로 있다고 참 그것을 자기는 그것에 마음에 뒀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그 상가가 매매가 안 되고 임대도 안 되고 그런 상태로 놓여 있다고. 근데 내가 하라는 데는 거기서 부흥이 돼가지고 이제 더 큰 교회로 옮기려고 하는데 어느 것이 좋겠느냐고 몇 개를 골라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목사님 마음에 들어하는 그 교회가 좋긴 좋은데 그 계약하라고 그러라고. 그 대신에 그건 설유겄다 그러는 거예요. 설유겄는데 계약을 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계약하라고 하시는데 설유겄다고 그러신다. 나도 모르죠. 그 교회가 설유겄는지 뭐 잘 익었는지. 아무튼 그러니까 그 목사님 또 순종해서 그 전에 교회도 내가 말한 대로 해가지고 그게 그대로 부흥해서 더 큰 교회로 이제 확장해서 가는 그런 거니까 두 번째 교회도 나한테 다 이제 한참 소식 끊고 있다가 그런 일이 있으니까 또 이제 전화를 하고 그래서 그 교회를 지금 그 교회 나는 가서 그 교회 본 적도 없고 그냥 전화로만 기도해보고 그럼 그 교회를 하세요. 그대 대신 하나님께서 설리겄다 하십니다. 이제 그렇게 했는데 아 그 목사님이 교회를 계약하고 나서 그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큰일 났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 교회를 하면은 바로 요 헌 교회에서 이쪽으로 옮기려고 했는데 그 교회는 건축을 하고 지은 지 뭐 6개월 이제 몇 개월이 지난 다음에야 그걸 매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조건이. 근데 그 전에 사전에 계약할 때는 그런 소리 전부 없다가 계약하고 나니까 이제 그런 사단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이 설리겄다고 하셨군요. 설리겄다고 하신 말씀이 바로 그거였어요. 바로 계약하고 잔금 치르고 바로 교회를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설리겄다는 거예요. 새 교회인데.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 교회가 좋다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 사람 팔수 있는 기간이 6개월이 더 지나야 그 건축을 팔수 있으니까 지은 지 6개월이 지나야 그 건물을 팔아야 된팔수 있는 것이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돈 주지 말고 계약금만 걸었으면 잔금은 그 6개월 뒤에 그때 이전할 때 그때 잔금을 주세요. 그래가지고 참 그것도 또참 좋게 잘 지어놓은 교회였는데 새 교회에도 이전 또그 예배 드릴 때도 그 교회를 참석해서 가서 보았는데 엄청 좋아요. 그리고 그 기간 6개월 후에 그 교회에 들어가서 또그 이전 예배를 드리는 것을 내가 참석했던 기억이 있는데 하나님은 놀라우세요. 그냥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좋다. 그건 좋은데 좀 설익었다. 설익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이 설익었다는 게 무엇일까 했더니 기간이 차게는 아직 날짜가 좀 필요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달이 안 찼다는 뜻이에요. 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은 미래에 있는 일들을 예언하는 능력이 생기고 또 이것들은 믿음의 증거로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보여주는 보편적인 예언의 은사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모두 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같이 덧입는 그런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험악한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 때, 이런,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예언의 능력을 가진다는 건 참으로 그 삶에 굉장히 큰 축복이고, 남에게도 좋은 축복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이 동행하며 성령 충만하여, 예언으로서 인도하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떤 간증 4264의 그 주제는 애언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주제로서 어떤 간증을 말씀을 나눠 보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산기도에서 축도와 또 문제가 있으신 분과 질병이 있으신 분의 기도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받으시기 바랍니다.